예,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8포인트, 코스피 코스닥 2포인트, 0.3% 조정 시장은 네, 좀 쉬었다 가실게요.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시황 흐름 체크하고 전략 세우기입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주식원탑 김진 이사님 매주 월요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부터 한번 보죠. 우리 PD님이 어떻게 뽑으셨나. 네, 빠른 반등이 왔죠. 급락, 뭐 폭락 이후에 빠른 반등이 왔는데요. 우리가 계속 고민했었던 대세 상승 기조로의 다시 회귀냐 복귀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한 2주간 도대체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뭐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에 정말 극강의 공포감으로 또 굉장히 강한 또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해석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네. 가장 원했던 가장 빠른 V자형의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다. 네, 강하고 빠른 반등이 나와야 그래도 대세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런 흐름이 나와서 얼마나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 하락의 요인은 뭐 대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경기 침체 위험이 금리를 이상하게 변동성을 키우면서 그다음에 N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라는 수급적인 이슈가 이제 증시의 궁극적인 약세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미국 경기 침체 공포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발표됐던 경제지표, 즉 지난주에도 CPI랑 소매 판매 등을 통해서 더 해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CPI는 오히려 전월보다 조금 더 소폭 증가하면서 발표가 됐는데 결국 물가라는 것도 경제 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심각했다고 하면 CPI의 하락 수준이 더 큰 폭으로 나타났을 거고 그랬으면 오히려 시장이 더 걱정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소매 판매 역시 지난달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면서 경기 침체 위험을 좀 제거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침체가 아니라 화랑이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상태는 맞지만 실제로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할 때도 하반기 넘어가면서부터 미국 경기는 둔화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단지 문제는 그 둔화되는 경도가 더 심각해지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그 위험이 한 지난 2, 3주간 조금 있었다가 그런 것들이 제거가 되면서 금리 안정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N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일본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미국의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N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추가로 나타나지 않게 되고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증시의 V자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공포감들이 해소되면서 그 V자 반등이 나왔고요. 투자에서 느끼는 대표적 두 가지 감정이 공포와 탐욕입니다. 그 극단을 이제 오가는 것들인데요. 그러면 사실 지수가 꽤 많이 하락해 내려갈 때도 이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대세가 꺾였다,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냐, 유보하면서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V자 급반등이 나왔으면 계속해서 대세 상승 기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대세 상승 기조로의 회귀로 봐도 됩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번 조정 자체가 주도주군의 훼손에 의한 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그런 조정이었기 때문에 네. 대세 상승 유지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그리고 예. 분수령이 그렇죠. 지난주, 지지난주였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지수상으로 V자형 반등이 나온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지만 내용적으로 종목별 흐름에서도 조금 인상 깊은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수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주도주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안정적인 추세로 회복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회복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빠르게 회복한 주식이 결국은 핵심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였던 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빅테크 중에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같은 주식들은 조금 추세 훼손이 걱정될 만큼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메타의 흐름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빅테크들은 좀 조정폭이 컸었던 반면에 메타는 보시는 것처럼 사실 조정권 내에서도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이었었고 증시가 빠르게 회복할 때 회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스권 상단, 그래서 최고점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추세에 대한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지수도 V자로 반등을 했고
그리고 주도주군의 일부 종목군들에서 이런 급격한 추세의 복원, 그리고 추세 유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그래도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세 상승 유지 가능성이, 어유 다행이다, 높아졌다, 이렇게 볼 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를 시장의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를 보고 이제 뭐 저도 주가 봤어요. 메타 같은 경우 빠지지도 않았고요. 그죠? 네. 오히려 종가 좀 가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나 혹은 뭐 테슬라나 이런 변동성을 보면 메타를 시장의 대표주로 볼수 있을까요? 예. 이런 이번 주도 예. 항상 주도 그 조정을 보이면 종목들이 약간의 색깔들이 바뀌는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중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 조정기를 겪으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에서 메타하고 애플로 시장의 중심이 조금 옮겨가는 그런, 엔비디아는 좀 제껴놓고, 네네, 엔비디아는 항상 그렇죠. 고정값, 고정값으로 보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네 종목들은 다그 거대 언어 모델을 그렇죠. 제공하는 실제로 돈을 쓰는 기업들이니까 그렇죠. 메타는 거기다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의 조정들이 있는데, 요번에는 지금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에서 메타하고 애플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왜 메타가 강해지? 이런 생각했는데, 보면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또 이런 뭐 아니 구글 뭐 다들 이제 반독점법 이런 것도 좀 걸리지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노이즈도 좀 있는 상황이고 메타는 그런 거 보면 좀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투자자들이 급락에 의해 강한 V자 반등이 블랙 먼데이까지는 회복을 한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당장 이번 주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번 주에 전체적인 흐름은 뭐 급락과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조금 이번 주는 노이즈가 더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를 뭐 제가 문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 붙이기를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데요. 이번 주 제가 명명한 이름이 버벌 위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의 숫자가 중요한 주관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말이 중요한 그런 주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말잔치 주간? 네. 그 일정들을 보게 되면 월요일, 오늘부터 이제 예.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렇죠. 예. 22일까지 진행을 되는데요. 16일 날 일단 1차 공약이 있었습니다만, 전당대회에서 늘 핵심적인 선거 공약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종목들 소음이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수요일에는 FOMC 의사록의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요번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바로 잭슨홀 심포지엄이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날 말씀드린 대로 잭슨홀 심포지엄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의 주제 자체가 통화정책 변경에 대한 효과 재평가입니다. 약간 솔솔 냄새가 나네요. 밥 익는 냄새. 네. 이게 이제 특히 금요일날 밤 11시에 네. 파월 의장의 연설로 우리 귀결이 될, 시간으로 11시, 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귀결이 될 텐데요. 원래 심포지엄이, 잭슨홀 심포지엄이 학술적인 대회인데, 맞아요. 예. 이번에는 아예 주제가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하는 곳이 주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현재 지금 침체로 바뀌지 않나라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통화정책 스탠스들을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9월 FOMC에서 빅컷을 해야 된다라는 일부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 가능성을 시장에서 얼마나 느끼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만약에 빅컷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보다는 앵커리 트레이드 청산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될 수도 네, 있을 것 오히려. 같다. 그래서 이번 주는 경제정책 이반, 그리고 또 목요일날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떤 숫자보다는 이렇게 말에 의한 예. 증시의 소음들을 조금 잘 가려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9월 FOMC에서 50BP를 내리는 것보다는 잭슨홀에서 금리를 계속 내리겠다는 그런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고 네. 9월에는 25BP를 내리고 이게 훨씬 더 시장에는 예, 예, 안정감에서 안정감인 좋은 얘기란 얘기죠. 예. 두고 봐야 될 변수들이 조금 있고요. 그러면요, 어쨌든 간에 조금 오락가락하면 갈수 있는 그런 주간이라고 보면 어떤 전략을 가질까요? 예. 일단은 대세가 유지될 가능성은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제 주식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부담은 덜해졌다. 예. 이게 오르고 나서 얘기할 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추세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부담은 덜해졌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보통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고 급등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점까지 고려하신다면 당장 주식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종목별로 회복되는 형태를 보면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거의 핵심 종목들만 회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만 계속해서 철저하게 그들로만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회복을 했으니까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전환은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가장 회복이 빨랐던 엔비디아나 메타에서 선제적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매일매일 우리나라 주식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만 좀 국한돼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두 가지 종목 군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이게 방산이랑 그다음에 조선입니다. 요 두 종목들은 지금 보시면 다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랬는데 지난 한 1, 2주 동안은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이 크게 제고되지는 않고 조금 지저분해지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흐름인 것 같아요. 시장의 위험이 조금 증폭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것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단기 급락, 단기 급등의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면 앞서 보여드렸던 방산이나 조선 같은 종목처럼 이렇게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단기에 이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전체 위험은 제거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주부터는 좀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환경적으로는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조금 주목해서 보시고 만약에 근데 이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수익률 게임이 안 나오면 조금 더 평가절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네. 기대를 한번 해보시는 게 1차적으로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차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방산과 조선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네. 종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황 해설, 이번 주 흐름들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미리 전략 세웠습니다. 김진 주식원탑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